탈모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오늘은 탈모에 관한 다양한 루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탈모는 한 세대에 걸러서 생긴다? 아닙니다. 탈모인은 본인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척 중에 탈모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물구나무를 서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물구나무를 서서 피를 머리에 공급하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요. 노프를 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다? 노프는 샴푸 없이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로만 감게 된다면 유분, 노폐물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탈모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것보단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시고 깨끗이 샴푸를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야한 영화를 보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야한 영화를 보거나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빨리 자라고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한 영화를 보는 것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